아니 준하 씨가 좀 잘 먹는 분야가 있나요? 저는 원래 면을 좋아하니까. 사실 뭐 면 쪽으로는 뭐 제가 뭐 예, 면을 하는 사람이라. 또 빨리 먹기도 좀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빨리 먹기도 잘했죠. 네, 짜장면은? 짜장면은 옛날에 5초. 5초로 먹었죠. 곱빼기 8초. 8초. 요즘은 어때요? 요즘? 8초. 요즘은 그게 보다 한 15초. 15초? 네. 그래도 15초. 잘 됐다. 우리 14초짜리 있거든요. 네, 우리 말리가 14초. 그래도 말리한테는 지지 않지. 내가 말리한테 지면 진짜 어떡할 거예요? 한 번 더 나오기? 내기? 그러면 내가 복수전으로 한 번 더 나올게. 한 번 더? 복수전으로. 왜 부동을 해, 둘이. 나 이 장면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어. 아, 재밌겠다. 한번 좀 시동 좀 걸어. 네? 저는 양파로 먹겠습니다. 아유, 보는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와, 저 혁제 좀 풀게요. 그래. 혁제 좀. 와, 푼다. 혁디 오랜만이다, 혁디. 혁디 오랜만이야, 혁디. 말리가 13초 86. 네. 정준하 씨가 한참 때는 5초였는데 지금은 은퇴했기 때문에 14초에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14초. 그래도 말리는 이긴대요. 네. 막상 막하다 완전. 와. 야, 왜 이렇게 많아? 어머야. 어머, 양이 진짜 많다. 와, 감사합니다. 자, 일단 비미는 거는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어요. 네네. 일단 네, 비미시겠어요. 좀 뜨겁다. 거의 양이. 와, 진짜 많다. 이거 몇 개 좀 더 많은 것 같다. 몇 개 좀 더 많은 것 같다. 녹아세요, 녹아세요. 야, 내 게 훨씬 많아, 지금. 아니야. 똑같아. 야, 계량기로 안 하시네. 혹시 저울이 있나요? 저울은 있는데. 한번 달아봐요? 저울 좀 주세요. 우리 이거 냉정하게 대결해야 되는 거라. 아, 사장님. 아, 저울 찾고. 저울까지. 그렇죠. 나중에 판정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거 무슨 거야? 이거 뭐 인생인 거야? 이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너무 많아. 저울 오신다. 저울 왔어요. 저울 와요. 선생님 저울 왔어요? 왔어. 정정당당한 게임을 위해서. 왔습니다. 왔어요. 0점 맞춰야 되니까. 0점? 아니다. 아니야, 그냥 똑같았는데. 네, 선생님 괜찮습니다. 일단 정상수는 980g. 980g이에요. 야, 근데 짜장면이 980g이야. 여기. 뭐야? 980g? 980g. 봐봐, 1kg. 아니, 아무리 그릇을 포함한다고 해도. 자, 만 선수. 오? 똑같아. 오? 똑같아. 오, 네. 아, 정준하 씨 예민해. 아이고야, 자존심 상해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같아요? 아, 정준하 씨 예민하네. 아, 다시 한 번. 진짜로? 아니, 똑같아요. 980 똑같아요. 자. 사람이, 어머. 그래, 980. 그리고 또. 정확히 980. 가야 돼요, 이거는. 이게 지금 잠깐만, 0점을 다쳐. 자, 그러면 일단은 준비를 하시고. 네.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아, 준비됐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말리 대 정준하. 정준하 대 말리 짜장면 빨리 먹기 대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긴장돼요. 자,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오! 좋아요. 어머, 말리 봐, 말리. 말리 막 달리고 큰 걸음으로 간다. 어, 준하 씨 좀 봐. 말리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준하씨, 어머, 남겼어. 아, 야, 말리한테 진 게 아니라 세월한테 졌네. 아, 세월이 졌네. 13.85였어, 0.01초 그거였네.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980이냐? 이해가 안 된다.